나라가 어지럽고 시국이 복잡합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들었다시피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15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온 국민이 탄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남미에 있는 교포가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지요. 옛날 마야 시대나 잉카 시대 때는 우리도 그랬었어요. 대한민국도 조금만 더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절지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옛날 마야 시대, 잉카 시대 그 미개인처럼 되어버렸어.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경제는요 속에서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계속해서 사상 최대, 국가부채 계속해서 사상 최대, 그러면서 수출은 줄어들고.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은 뭐 몇천억을 긁어 모았느니,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으니 도대체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는 상황을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야 옳았었겠는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역할을 다 했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얼마나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모세의 기도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을 산 밑에 놔두고서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정말 모세는 배도 많이 고팠겠지요. 배가 많이 고팠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안 죽고 살아있어요. 원래 남자는
7일 동안을 안 먹고 안 마시면 죽는답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여자가 더 세요. 9일 동안을 안 먹고 안 마시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셨는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열흘을 기다려도, 20날을 기다려도, 30날을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언제 내려오는지도 모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답답한 생각이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 몇몇 사람이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어디 가고 없느냐?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죠. 자, 신이 만들어가지고 되는 것이 신입니까? 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신이 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금 귀걸이 빼와라. 그러니까 몽땅 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불 속에다가 넣어서 녹여가지고 그걸 또 조각칼로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Mısır'da Şimdi 여기서 전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아론 말고 모세를 옆에서 서포트했던 사람이 하나 더 있죠. 누구 있습니까? 훌이지요. 훌이 있습니다. 그런데 훌은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훌은요,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신을 만들라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과 율법을 받느라고 거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주 밖으로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것입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가지고 빠서 징계도 해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 메마른 땅에서 뭘 먹고 삽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짐승을 잡아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론 반대했죠. 안 된다. 신을 만들자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후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돌에 맞아 죽고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부울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를 좌편에서 우편에서 보좌하던 사람인데 그 나라에서 2인자 아니면 3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후리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백성들에게 절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것이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참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됩니까? 금송아지가 걸어다닐 줄 압니까?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살아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옮겨놓으면 옮겨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게 금송아지 우상 아닙니까? 그게 뭘 도와주고 뭘 인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요 한번 잘못된 것에 미혹이 되면은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혼미해져 버립니다. 옳고 그런 것을 가리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가리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그걸 그냥 고지 듣고 따라갑니다. 미혹이 되면 그렇습니다. 미혹이 되면 제가 요즘에도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최태민 목사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목사 아닙니다. 정말 목사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까이 지냈다고 하는 최태민 씨 목사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영세교 교주입니다. 그 친아들이 밝혔잖아요. 영세교 교주라고. 기독교, 불교, 또 천도교를 세 가지 합해가지고 만들어낸 영세교 교주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근데 그것을 감추고 목사로 가장해서 사실은 목사가 아니에요. 어느 기독교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자칭 목사입니다. 가짜지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도 그저께 목사님들 몇십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최태민이가 귀신을 아주 잘 쫓아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최태민이가 목사인 줄 알고 있으니 귀신을 잘 쫓아낸다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기영 목사님이라고 한때 그 최태민 씨가 만든 예장 종합교단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 인터뷰한 기자회견 한 거 신문에 나와 있는 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랬대요. 최태민을 보니까 눈에 귀신이 있더래요. 눈에 귀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누구냐? 하니까 부들부들부들 떨더래요. 그러니 밖으로 휙 나가버려요.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지 하나님의 종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결혼을 일곱 번 해요. 그렇게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요. 근데 참 세상이 묘한 게 최태민 씨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나니까요. 사람들이 돈 보따리 싸들고 줄을 지어서 오더래요.
사이드래요. 어느 기업에서는요, 어느 기업이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13억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가 300만 원일 때, 네? 아파트 한 채가 300만 원일 때, 13억을 가져오더래요. 그러니까 돈이 쌓여가지고,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솔직하게 고백하던 전기동 목사님도 비서시켜서 봉투 하나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300만 원 아파트 한 채값, 봉투에다 아파트 한 채값 넣어서 주더래요. 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말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거.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온갖 악을 저질렀던 사람을, 그걸 분별 못해가지고 목사로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다면 그거 진짜 미혹된 것입니다. 사람이 미혹이 되면요 분별을 못합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걸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믿고 진실은 안 믿고 그럴 수 있습니다. 혼약이 되어버리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백성들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셨는데 홍해 바다도 갈라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치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이 갈라져 샘물이 나와가지고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샘물이 단물로 변하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러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라. 자, 금송아지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 애굽은
농사 짓는 나라인지라 이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소가 귀한 건 사실입니다. 땅을 갈 때 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아무리 귀하다고 해서 그게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소가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무슨 신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당하지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가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거기를 건너왔지만 애굽 사람들은 뒤따라오다가 바로왕과 함께 거기에 수장되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다? 말이 됩니까? 아론도 그것을 거절했어야 됩니다.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다는 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그건 안 된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걸 거절하고 물리쳤어야 됩니다. 그러니 아론은 그걸 받아들여서 타협했습니다. 백성과 타협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섬기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 난리가 났는데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산 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산에서 그리고 땅에서 죽이기 위하여 애굽에서 데려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죽이려고 거기 데려다가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죽여버린다고 여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백성 내가 다 쓸어버리고 그 대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모세가 만약에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은 굴에 이 백성 싹 쓸어버리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자기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 좋습니다 했을 텐데 모세는 그런 좁쌀한 사람 아니죠.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자기의 어떤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백성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을 당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그냥 막연하게 애매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의 백성의 죄를 사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들고서 내려오는데 중턱에서 여호수아 만나 같이 내려옵니다. 한참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저 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냥 모세 여호수아는요 원래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소리로 들렸던가 봐요. 그네 모세는 아니다. 성전가도 아니고 전쟁에서 치고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다. 모세야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안 들어봐도 다 아는 것이죠. 가까이 내려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놓고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는 거기에다가 희생제물도 드리고 거기에 절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확 내동댕이 쳐 대노했다고 했어요. 대노했어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그렇게도 뭘 몰라. 금송아지 우상이라니. 40일을 못 참아. 그걸 목에 달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발짝이라도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은 알아듣기라도 합니까? 넘어지면 일어나게라도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리석어도 분수가 있어야지. 미혹이 되면 이렇게 어리석어진다니까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도요 미혹이 되어버리면 이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져버려요. 혼미하게 되면요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귀신한테 미혹이 되면요,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도 선거철 되면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본다니까요. 점쟁이 자기 죽을 날짜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되겠습니까? 무당 불러다가 뭐 푸닥거리나 하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귀신을 좋아하고 귀신을 가까이 하고 섬기면요, 귀신에게 미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도 뭐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나 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무슨 산신제니 무슨 뭐 탄신제니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요, 귀신에게 미혹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멍청이가 돼버려요. 앞뒤 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신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진짜 들어야 될 말은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멍청이 바보가 되어버리면요, 귀신이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면 정말 옳은 말은 못 듣습니다. 들어야 될 말은 못 듣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말만 듣고 거짓말만 들어요. 그래서 점점 불의와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세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당장에 부린다가 던져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가 뿌려놓고 그 물을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론에게 물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 육체적으로는 모세가 아론의 동생이지만 영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아론은 그 밑에 대제사장이고
아론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소. 그래서 내가 금귀걸이 빼오라고 했지요. 그걸 가지고 불 속에다가 휙 던졌더니 아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오대요.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거? 아니 금귀걸이를 모아가지고 불 속에다가 휙 던지니까 이게 금송아지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지가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걸어 나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모세가 무서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무섭다 보면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죠. 응? 정직하게 말했다간 더 혼날 것 같아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 혼나지요. 더 잘못하는 것이죠.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을 해서 용서를 받아야지.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모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 들을 사람입니까? 모세가 바보입니까? 뭐 금고리를 불 속에다가 휙 던져놓으니까 그게 금송아지가 돼가지고 걸어나왔다. 모세가 그걸 거짓 들을까요? 그렇게 분별력 없는 사람일까요? 모세가 사람들은요 자기가 꾼이면 다른 사람들도 다 꾼인 줄 알아요. 꾼은요 머리만 쳐박으면 사냥꾼이 못 볼 거라고 믿고 머리만 쳐박거든요. 자기가 꿩이면 남들도 다 꿩이라고 믿어. 그러나 꿩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아론은 그렇게 속았지만은 모세는 안 속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몰라서 속아서 넘어간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우상 섬기는데 앞장선 사람들 3,000명을 칼로 쳐 죽이게 합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악한 것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자고 금송아지 만들자고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들 다 죽여. 근데 레위인들이 죽일 때 친인척 가리지 않고 친구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의와 악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또한 모세가 백성들을 사정 없이 책망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죠. 야단 맞아야지요. 책망 드려야지요. 그래서 3,000명이 여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합의하시면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걸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한 번 들어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자기는 출세를 했습니다. 왕의 포도주를 관리하는 관원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이 다 소화되고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는가 하니 나와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또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의 어려운 처지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가 이 지경에 빠진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할 제대로 했습니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거짓과 불의와 악의 편에 서서 행하였습니다. 많이들 거짓말은 믿고 진실은 안 믿었습니다. 잘못된 자 편에 서서 오히려 의의를 핍박하고 대적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편에 섰습니다. 미혹이 돼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불과 몇 달 전 지난 봄만 해도 뭐 대통령 조찬계대로 하면서 저 죽전에 있는 어느 소무슨 목사님 용병청가 열심히 불러대던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찬양하다가 끝났던데요.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년 전부터 이걸 알아 이렇게 될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될 걸 예상하는 사람들은 다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 수년 전부터 이미 십상시 얘기가 나왔었어요. 대통령 선거하기 전부터 십상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될 걸
예상하는 사람들은 예상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뭘 알아?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분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내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잠깐 휴가 좀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6개월 만에 완공합니다.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하고 나라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함과 동시에 내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휴가 내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백성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성을 쌓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한번 잘못을 했지요.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다윗이 밀어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어갑니다. 그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라리 저와 저의 아비집을 치시옵소서. 저와 저의 아비집을 치시옵소서.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저 때문에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가서 초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역이 그칩니다. 더 이상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나 몰라라 하면서 엉뚱한 얘기나 하면은 백성들이 속아줍니까?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나 난리를 치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속아줍니까? 나몰라라 한다고 그게 됩니까 말이? 이 말에다가 저 말에다가 검찰 수사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 또 조사 안 받겠다고 그러고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그 백성들이 분노하지요. 그러니까 190만 명이 모이는 거 모여서 촛불 집회하는 거예요 지금요. 언제까지나 백성들이 우롱당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속아야지요.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내 일신의 안일함과 부귀영화 권력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죠. 나라야 어찌 되건지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 한 사람의 어떤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그냥 배째라 하고 버티면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차라리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옵소서. 백성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로마서 10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지요.
영혼의 구원이죠. 나라도 새로워져야 돼. 사무엘 때와 같이 나라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가지고 우상 다 가져오라 해서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라가 새로워지죠. 나라도 새로워졌지만 되지만 특별히 영원히 구원을 받,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상 섬기는 데서 이단에 빠진 데서 죄에 빠진 데서 다 벗어나 가지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나라가 어찌됐든지 나는 몰라. 나 책임 없어.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야 되고 다윗과 같이 희생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고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그때 너 뭐 했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가 그렇게 어려울 때 너 그때 뭐 했었느냐고 묻는다면 너는 그때 어느 편에 서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본다면 떳떳하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후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서도 모세의 이런 처절하고
피맺힌 기도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